네, 안녕하세요. 와피입니다. 오늘은 JBL 4312M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쪽에 4312B MK2 풀사이즈 오리지널 4312가 있고요. 이 4312M은 보시다시피 미니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 작게 제 얼굴 크기만 하죠. 예, 책상용으로에서도 부담없이 쓸수 있을 만한 약간 작은 크기의 북세프 스피커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 4312M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드리는 핵심의 이유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4312M을 추천드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지금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스피커가 되겠지만 4312M은 이쁘지만 소리가 굉장히 별로입니다. 예. 어느 정도로 별로냐? 아남 AS40 같은 스피커를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중고가 5만원, 6만원짜리 스피커랑 호각을 다투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M4312M은 오리지널 M과 MK2 두 가지 버전이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은 M은 일본 제조예요. 좀더 완성도가 조금 더 좋고요. 오리지널 4312 MK2와 가장 흡사합니다. M의 외형이. 근데 MK2는 이쪽에 좀 글자 좀 추가로 들어가고 중국 생산으로 바뀌었는데 우퍼가 조금 더 개선해서 저역이 원체 약한데 그나마 MK2는 조금 더 나아요. 근데 요런데, 결국엔 또 디자인의 장점이 있는 4312M이 약간, 이런데 레터링이 좀 촌스러워졌어요. 두줄 들어가고 좀 이상해요. 예, 오리지널하고 좀 거리가 되게, 세밀하게 봤을 때, 오리지널을 아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좀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디자인을 생각한다면 M이 오히려 나을 것 같고, 그나마 소리가 조금, 정말 이만큼입니다. 그만큼이라도 낫고 싶으면은 MMK2가 좀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완성도 제품의 좀, 전체적인 품질에 대한 부분은 그냥 M이 더 들어와요. MK2 같은 경우는 중국 생산 바뀌었는데, 그 차이를 뭐 구분하는, 중국 생산, 뭐 애플도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오디오는 좀 다릅니다. 예. 좀 MK2는 그냥 딱 봐도, M보다도 좀 별로라는 완성도를 가졌다는 것을 그냥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래에 있는 기종과 굉장히 비슷해서 4312의 뭐 추억을 갖고 있는데 공간상 어쩔 수 없이 4312M을 드리시겠다라는 분들에게도 저는 비추고요. 오직 난저 디자인이 참 이뻐서 그냥 그 제품을 쓰고 싶어. 난 디자인이 최우선이야, 1순위야라고 하시는 분들까지는 뭐 그런 의미라고 하면은 저도 소장은 하고 싶어요. 쓰지는 않고 싶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어울리겠지만 이런 북세프 스피커들이 오디오에 새롭게 입문을 하시고 JBL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갖고 계시고 4312에 대한 어떤 기대치 유명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갖고 계신 분이 이런 스피커를 구입하게 되면 홈 오디오를 떠나시게 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메리트가 없어요. 1, 20만 원대 PC 스피커, 액티브 스피커들에 비해서도 메리트가 없는 소리예요. 기본 깡통 소리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못 들어줄 만한 소리는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중고가가 40만 원, 50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단종됐기 때문에 구하고 싶다고 구해지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했을 때 50만 원대 판매했는데 지금 50만 원에 내놓으면은 그래도 살 사람들이 있을 만한 그런 스피커입니다. 40만 원 정도면 뭐 그냥 금방 당일날 판매가 되는 정도로 나름 인기를 갖고 있는데 그 인기를 갖고 있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4312랑 비슷한 디자인에 그리고 파란 배프를 갖고 있다. 차라리 원형 지금 요 제품은 4312 BMK2라 이런 거는 이제 좀 가격대가 MK2랑 BMK2가 좀 높기 때문에 SE와 이세 가지 모델이 좀 비싼데 그 외에 그냥 A, B, C, D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언더에서 구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태 좀안 좋은 A 같은 것, A, B 같은 스피커 같은 경우는 뭐 60만 원대 이렇게도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아요. 물론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의 라이프 상황에서 4312도 쓰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그냥 둘다 포기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적당한 사이즈의 북세프, 다른 북세프나 톨보이 정도를 염두에 두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류의, 이것은 4312M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제품의 라인업이 많이 갖고 있는 브랜드들에서 굉장히 공통적으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야마하 같은 경우도 NS 1000 같은 기종들 있잖아요. 베리룸 트위터 탑재된. 그 기종도 요 복세품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모델명까지 기억 안 나는데 그 모델도 써봤어요. 마찬가지로 이뻐요. 예. 작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이쁩니다. 근데 그것도 중고가 20만 원 정도, 20만 원 초반 정도 했던 기억인데 그 스피커도 정말 메리트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원형,
유명세를 앞서서 그것을 미니어처 방식으로 만든 스피커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리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마시라. 그냥 서브로서 그냥 액세서리 정도의 역할을 그냥 기대해서 사셔야지. 이런 스피커는 JBL의 정말 수치 같은 스피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런 스피커는 쓰리우가 없다. 이쁘다. 인테리어 소품용이라면 정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뻐서 눈에 한 번씩 가거든요. 오디오를 좀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그런 제품의 특징이 있다는 것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디자인이 좋은 스피커가 소리까지 좋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죠. 그런 스피커가 의외로 많은데, 그런 스피커들은 통상 고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저가,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오디오 스피커를 구입하실 때, 온라인에서 사진이나 이미지만 보고 어느 정도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라는 가격대에서는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사진하고 실물하고는 당연히 다르고요. 또 사진에서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또그 디자인 그대로지만 실제로 봤을 때,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리를 중점으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비슷한 A랑 B랑 두 개의 제품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소리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은 좀더 그냥 아예 분명하게 못생긴 쪽이라고 하면 소리에서 좀더 앞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앞선 제품들은 디자인에 지금 4311M과 마찬가지로 우선시를 해놨기 때문에 소리를 튜닝하는데 그만큼 신경이 덜 쓰여요. 디자이너가 픽스한 디자인에 내에서 소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과 소리를 우선으로 설계를 한그 구조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엔트리급은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고급 제품들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제작을 총괄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이 제품의 디자인이 어느 정도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할 것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통상의 상업 시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디자인을 나는 1순위로 돈다고 하면 뭐 하시던 대로 뭐 보이는 만큼 이렇게 선택하시고, 실물과 잘 렌더링 이미지와의 괴리감만을 감안하시면 되는 거고, 또 이쁘다라고 해서 디자인이 깔끔하게 나왔다고 해서 만듦새까지 좋은 것이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만 이쁜 스피커와 못생겼는데 잘 만든 통인 경우는 소리하고 또 기본적으로 아주 크게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JBL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런 제품이 JBL의 먹칠을 하고 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소리를 중점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못생긴 것에 좀더 포인트를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요. 예. 외모가 좋으신 분들 중에 성품이 좋으신 분들도 당연히 많습니다만, 돋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면 다른 부분에 대한 스킬을 그렇게 많이 갖추지 않더라도 충분히 뭐 인간관계에서가 됐든 하고 있는 일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어드밴티지를 분명히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그렇게 많이 갈고 닦을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죠. 반대급부의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낮은 그레이드의 북세프 스피커 류에서, 톨보이도 마찬가지죠. 그런 스피커들에서 외관이 우선시 된다라고 하면 소리는 그만큼 빠진다라는 말씀을 JBL 4311M을 통해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